어휴, 오늘도 100층 탈출 프로젝트 돌아왔습니다. 도어즈 100층을 무조건 탈출할 수 있는 비밀 치트키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꿀팁들입니다. 아, 지난번에 제가 또 처음이다 보니까 고인물들이 좀 많을 것 같아서 꿀팁들을 좀 요청을 했는데 예상외로 꿀팁도 진짜 많이 남겨주셨어요. 아, 댓글도 너무 감사합니다. 꿀팁들이 대부분 괴물별로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공략법들을 좀 많이 남겨주셨어요.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치트키로 100층 탈출 도전 갑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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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저번에 몇 층까지 갔었죠? 한 30몇 층 갔던 것 같은데. 우선 저번에 제일 첫 번째 만났던 애 러쉬 기차 영상 연구소님이 남겨주신 댓글 보니까 러쉬 같은 경우에는 방에 들어가면 일단은 전등이 2-3초 깜빡거리고요, 옷장이나 침대에 숨어야 된대. 오케이, 이거는 내가 그 공략법을 알고 있었죠 사실. 자, 깜빡이나 안 깜빡이나 잘 봐야 돼. 처음에는 러쉬가 나올 것 같은. 아, 왜 또 시작하자마자 이제가 나와. 어? 이거 랜덤인가 보구나. 무조건 러쉬가 나오는 게 아니네. 자, 아이즈. 아까 방금 아이즈 나왔잖아요. 아이즈를 쳐다본 플레이어를 초당 10 데미지를 준대. 그러네, 피가 달아있네. 아, 그러니까 아이즈는 절대 눈을 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저번에 내가 이게 눈 안 마주치고 피한 게 또 맞는 방법이었네. 그리고 또 굉장히 자주 봤던 녀석이 나올 때 됐는데, 스크리치. 그 갑자기 제가 또 화면 깜깜이 공격 당해가지고 당황을 많이 했었잖아요. 걔 같은 경우에도 공략법 있어. 이제 여기 스크리치 구간. 스크리치를 찾아야 된대요 여기서. 다행히 11층에서밖에 없어가지고 바로 탈출했네. 아까 스크리치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곳에서 주로 등장을 하고요. 등장할 때 이 소리가 난대. 이때 스크리치를 쳐다보지 않으면 40 데미지 입는다. 오케이, 이거의 스크리치는 핵심이 오히려 이거 스크리치를 찾아야 된다는 거. 아니, 러쉬 한번 나올 타이밍이 된 것 같아. 이거 오히려 너무 조용할까 왜 불안. 지금 잠깐만, 또 화면이 껌껌해. 이러면은 스크리치가 나오는 거잖아. 러쉬가 불 다 그냥 전구 다 깨부수고 나갔네 이 자식. 이거 일단 조용히 갈 것이지. 오케이. 아, 스크리치 안 찾아서 그런가 보다. 스크리치 찾아. 어딨어? 스크리치 어디 있어? 쉽지 않네. 좋아, 21층. 근데 아직까지는 새로운 패턴이 딱히 안 나와가지고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스크리치가 단골이네. 아니, 지금 저 리액션 맛집이라고 소문났나봐요. 아니, 스크리치 씨 지금 게스트로는 너무 자주 등장하시는데요. 이러면 곤란해요. 다른 분들도 그 분량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어디 갔어? 어디야? 이거 아닌데? 깜짝 깜빡이 러쉬 is coming. 아, 오늘 뭐 화면이 그냥 계속 깜깜하네. 25층. 자, 열쇠 찾읍시다. 아, 돈을 좀 많이 모아가지고 저거에 찾아야겠어. 아이템 같은 거 좀 그 시작할 때 좀 사고 가야겠어. 일단은 오늘 근데 굉장히 혼자 하고 있는데 흐름 아주 순조로운데요 이 정도면? 처트의 100층 탈출각? 이것이 여러분들의 꿀팁의 힘? 아니, 보니까 여기 뭐 라이터라든지 제가 저번에 돈 주고 샀었던 손전등이라든지 그런 것들 이게 플레이하면서 또 나온다고 하는데 나 아이템은 딱히 먹어본 적이 없어. 아이템 같은 것도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봐, 지금 돈밖에 안 나왔어 그때까지. 근데 이거 열쇠가 없냐? 야, 이거 변조인데? 열쇠 키 좀 주시겠어요? 선생님? 뭐라? 원래 열쇠 보통 이런 데 있던데?
아, 하필 여기 방을 안 불러봤는데 여기에 있나 그러네?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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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오오오오. 너 왜? 나 이 방 본 것 같았는데. 문 열려있는데 왜 이제 나왔어, 이거? 어쨌든, 25층, 탈출. 아, 여기 너무 허투루네. 오케이. 이제 스크리치는 패턴 웬간에선 파악했다.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어! 오케이. 스크리치는 패턴 웬간에선 파악했다. 아, 너무 어두워, 진짜로. 오, 밝아졌어, 갑자기. 이거 밝아지는 건 왜 그러는 거지? 아, 여기까지 들어가야 돼, 설마? 아이씨. 꽁꽁도 숨겨놨네. 이거는, 괴물들을 한번 공략하고 나면은, 이거 화면이 이렇게 밝아지는 건가? 아, 그러네. 진짜 스크리치는 소리는 안 해요. 소리를 잘 들어야 되네. 사운드 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해. 여기 불빛이 들어온 게 수상해. 여기 있지. 그렇지. 아, 이게 뭐 불빛이 나오는 게 힌트 같은 그런 개념인가? 좋아, 나갑시다. 바로 29층으로 점프할게요. 아! 아, 뭐야? 아, 잘못 연 거야? 아, 이거 날먹하려던 거 걸려서 그런가 봐. 아, 진짜. 낚시였네. 이래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나 봐요. 잔깨 부리다가 저 눈 뭐야? 나 이거 봤는데 TV에서 봤는데. 이거 그거잖아. 저번에 쫓아왔던 애 맞죠? 나 여기서 막혔었는데 시작될 것 같아 이제. 나왔다. 얘 이름이 이제 시크인가 개인 것 같아요. 야, 집중해야 된다. 집중. 빠르게. 35층 한 번에 돌파. 36층. 이거 또 뭐야. 아, 언제까지 쫓아와. 탈출 성공. 겁나 무섭네 쟤. 근데 시크 쟤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 뒤에서 쫓아오는 거 진짜 심장 벌렁벌렁 한다니까. 근데 개인 기록으로는 지금 처음 아닌가요? 아까 걔 같은 경우에는 50층 전으로 만날 수가 있으며 곧 나온다는 의미로 눈에 바탕들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그 눈이 보이는 순간 그냥 레이스에서 이제 3, 2, 1 카운트다운 들어가는 거지. 패턴만 기억하면 쉽다는데 다행히 쟤는 좀 익숙해지면은 할만할 것 같아. 아, 또야? 푸습.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어두운 방도 한 3번 정도 그 뭐지? 노크 소리 뭐야 이거? 40층 돌파! 50층 가보자! 딱히 좀 괴롭혔어요. 아, 이거 똑똑똑 노크 소리 뭐야 아까부터. 아니, 이제 슬슬 새로운 괴물 나올 때 됐거든요 이거? 아, 45층. 아, 이거구나. 확실하게 엄청나게 심하게 깜빡깜빡 거리네요 러시는. 피가 얼마 없어 이제. 푸습. 아, 법칙이 있어요. 길을 잃었을 때는 어디든지 벽만 따라가다 보면은 출구가 나온다고 그 어디서 좀 주워 들은 것 같아. 여기 맞죠? 한참 헤맸네 정말로. 46층 넘어서 47층. 와, 50층 고지 머지 않았어 이제. 또야? 아니, 스크리치는 이제 좀 질리는데? 넌 이제 별로 안 무서워 임마. 익숙해졌다고. 새로운 녀석. 자, 여기 지금 다시 8층. 한 두 개만 더 가면은 50층이다. 아, 근데 지금 피가 이제 한 4분의 1? 5분의 1? 그 정도밖에 안 남아가지고 간당간당한데? 이거 뭐야?
누구세요? 오오! 뭐 사이렌에 돼요? 제 이름 뭔데? 이거 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쟤한테 들키면 안 되는 건가? 얘한테 들키면 안, 들키면 안 되는 건가 보네. 안 들키고 탈출하는 그런 공략법인가요? 저로 가야 되는데. 허, 제 이름은 뭐예요? 할튼가 이름이? 오케이. 어? 비밀번호? 비밀번호 뭔데? 아니, 야, 비밀번호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디 써져 있는 거야? 비밀번호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아, 어디 숨어 있는 거야? 아, 얘가 피규어구나. 50층, 100층에서 볼 수 있으며 눈은 없지만 소리를 찾아가서 즉사시킨다. 와, 너무 아까운데? 아니, 이거 90층부터가 진짜 어렵다는데 아직 50층 밖으로 안 됐는데도 이렇게 어려워서야. 여러분들 또 좋아요와 응원 댓글, 그리고 꿀팁 또 생각나신 거 있으면은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무서운 괴물들이 남아있을까요? 100층 탈출 반드시 한다. 휴바.